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거창읍 죽전에 사는 장채규입니다.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신골입니다. 신골, 즉 신 만들 때 시술을 큰 신발, 작은 신발 있듯이 그거를 안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기본 털입니다. 옛날 할아버지가 해방 전에 일본에서 구두 가게를 하셨습니다. 제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집신 같은 거 만들 때 쓰던 물건인데 그 기술이 좋아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모든 걸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놔두고 오니까 저것만 집에 있어가지고 보관하게 되었습니다. 할머니와 어머니께 쓰시던 숫다리미입니다. 예, 옛날 그 숫다리미라고 숯을 담아서 쓰시던 다리미와 인두가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에 어머니께서 그 숯을 담아서 설 추석이나 이럴 때 보면은 한복 두루마기 있는데 동전 같은 걸 달 때에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 당시에는 집이 좀 가난해서 전기 다리미는 살 형편이 못 되고 저걸 가지고 사용했습니다. 지금은 그 뭐 사용 안 하죠. 전기 다리미가 있고 하니까 거의 뭐 사용할 일이 없죠, 지금. 네, 이거 말고도 옛날 물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옛날 삼베즈는 솔. 이거는 실 감는 부. 이거는 옛날 등장대. 예, 호롱. 이거는 옛날 촛병. 이거는 옛날 나무그릇. 앞으로도 오래된 물건을 잘 보관하였다가 자식들에게 할아버지, 할머니께서 쓰시던 물건이니까 잘 보관하여라고 하면서 문의해 줄 계획입니다.